자, 지연이가 시에 삽니다. 뭐 어떤 내용 배웠나요? 예. 나이 묻고 답하기 배우셨나요?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설명할 건데, 일단 how의 뜻은 알고 있는 거. 단어 할때 how가 안 나왔을 리가 없을 텐데요. 뭐라고요? None. 너는 이란 뜻입니까? 너는. 그럼 you는 무슨 뜻이에요? 유는 무슨 뜻이에요? 너는 네가 너를 그런 거 너희들이 상대방을 유라고 부르죠 영어에서. How도 너고 유도 너면 도대체 뭐 너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는 도대체 몇 살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올드의 뜻은 단어 안 했어요? 했습니까? 단어 했는 거 물어보고 있는데요, 지금. 올드의 뜻은? 예. 오래된, 낡은, 나이든. 이런 뜻이잖아요. 예, 오래된, 낡은, 나이가 든. 이런 뜻이잖아요. 무슨 씁니까, 이거? 뭐라고요? 어떤 시죠? 어떤 책, 오래된 책. 어떤 사람, 나이 든 사람. 어떤 시죠? 얘를 보고는 뭐라고 불러요? 아, 얘를 보고 하다시라고 불러요? 얘를 보고 하다시라고 부른 적이 없고, 그렇게 수업한 적이 없는데요. 예, 선생님이 얘기해 준건 기억을 해야 된다고 안 했나요? am, is, 그리고 뭐, are 보고 뭐라고 부른다 했어요, 얘들? 뭐라고요? 뭔 동사? 비동사라고 한다 했죠. 왜 얘들을 비동사라 부른다 했어요? 원래의 모습이 비였는데, 내가 뭐뭐 한다 하고 싶으면 내가 행복하다는 I be happy야, I am happy야. 원래는 B였는데 I를 만났기 때문에 M으로 바뀐다. 그녀는 행복하다는 뭐라 했어요? She be happy입니까? 뭔데요 그러면? 얘가 뭐로 바뀌어야 돼요? Hey, 너는 행복하다는 You be happy입니까? 그럼 뭔데요? Hey, 그래서 누가 어떻다라고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am이나 is나 are로 바뀌고 원래 모습이 be였기 때문에 be동사라고 부른다 했고요. 종류가 그래서 몇 가지가 있다. 변할 수 있는 형태 세 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be동사의 종류 얘기했고 그 다음에 be동사의 뜻몇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까? 네. Hey. 비동사의 두 가지 뜻은 무슨 뜻이랑 무슨 뜻이 있다 했습니까? 또 기억이 안 납니까?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똑같은 얘기 8번까지 해줍니다. 그다음부터 모르면 딱밤이에요. 너도 한번 생각해봐. 8번이나 얘기해준 걸 기억 못하면 되겠냐? 이다 또는 있다라는 뜻이 있다 했습니다. 비동사의 두 가지 뜻, am, is, are는 얘들이 이다라는 뜻이 되기도 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기도 한다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얘는 이다 아니면 있다 이런 뜻으로 네가 뭐뭐뭐 이다 뭐 you are면 너는 뭐뭐뭐 이다 너는 어디 어디에 있다라는 뜻인데 you are는 마침표 찍고 싶은 느낌이 들고요 are you 하면 뭐 하고 싶습니까? are you 하면 뭐 하는 느낌이 듭니까? are you 물어보는 느낌이죠. 그래서 you are를 are you 하니까 묻는 말 됐어요. 그나저나 how의 뜻은 뭡니까? 뭐라고요? 단어 했어 안 했어? 했다. 했으면 how 했던 기억나는 거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요? how에 누가 있든 어떤 이라고 상태를 물어볼 때 쓰기도 하고 어떻게 또는 어찌 똑같은 뜻인데 방법을 물어보는 방법 뜻도 있다. 지금은 둘 중에 무슨 뜻이다? 어떤 오래된 너는 이니? 라고 묻겠습니까? 어떻게나 나이가 들었니? 너는? 이라고 묻겠습니까? 지금은 두 번째 뜻 어떤 어떻게 그래서 how old 하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얼마나 나이가 들었는지 물어볼 때 쓴다. 오케이. 얼마나 차가운지 궁금하면 뭐라고 묻겠어? 얼마나 차가운지는 뭐겠어요? 이어폰 없습니까? 이어폰 없어요? 얼마나 차가운지 궁금하면 뭐라고 묻겠어요? How cold라고 묻겠죠. 오늘 날씨가 얼마나 춥니? 라고 묻고 싶으면 How cold is it? 하면 되겠네요. 얼마나 뜨거운지 궁금하면 How hot? 얼마나 키가 큰지 궁금하면 How tall? 그 다음에 개수가 몇 개인지 궁금하면 오케이. 양이 얼마나 많은지 궁금하면 How much? 키가 얼마나 큰지 궁금하면 얼마나 키 크니? How tall are you? 하면 너는 키가 얼마나 큰지 키 묻는 거고 그 다음에 개수가 궁금하면 몇 권의 책인지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본다? How many books? 돈의 양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하면 How much money? 얼마나 차가운지 궁금하면 How cold? 얼마나 뜨거운지 궁금하면 How hot? Hot의 뜻은? 뜨거운 무슨 시예요? 오케이, cold의 뜻은 어떤 시? 뜻이 뭐냐고요? cold의 뜻 몰라요? 어? cold의 뜻 뭐예요? 차가.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물? 차가운 물. cold의 뜻은 뭐예요? 이런 시. 뜻이 뭐예요? 톨의 뜻 몰랐습니까? 톨의 뜻이 뭐라고요? 무슨 시예요? 어떤 시? 매니의 뜻 뭐예요? 어떤 시? 뜻이 뭔지 물어봤습니다. 많은. 무슨 시예요? 어떤 시? 머치의 뜻 뭐예요? 얼마나. 아 그래요? 예, 많은이죠, 많은. much water, 많은 물. many의 뜻은 개수가 많은이고, much의 뜻은 양이 많은이고요. 우리말로 둘 다 많은이고요. 무슨 시예요? 어떤 시? old의 뜻 뭐예요? 오래된 남자. 무슨 시예요? 어떤 시? 그래서 전부 how 뒤에 어떤 시를 넣으면 얼마나 어떤지 물어볼 때 쓴다. 얼마나 어떤니? 얼마나 차갑니? How cold? 얼마나 뜨겁니? How hot? 얼마나 키가 크니? How tall? 얼마나 무겁니? 얼마나 무겁니? 얼마나 무겁니? How big? 예?
H인데요. How heavy? How heavy. Heavy의 뜻은? 무거워. 무슨 씨? 어떤 씨?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 궁금하니까 How old고요? Are you? 했으니까 상대방한테 묻는 말이고요. 오케이, 그랬더니 I'm 7 years old. I'm 7 years old. I'm 7 years old. I'm은 뭐 해주린 말이에요? I am. I am 7 years old. 7 years의 뜻은? 네, 원래 뜻은 7년이라 뜻인데 사람, 예, 안녕하세요. 사람의 7년 동안 나이가 들었으면 몇 살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말은 7살이라고 얘기하죠. 이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봤어요? How old are you? 이렇게 해서 이게 how가 됐고 같이 how old 했고요. I am은 대답하는 말이고 I am을 묻는 말 만들면 뭐가 된다? 예, 얘하고 얘하고 둘 다 똑같네. 둘 다 뭐예요? 비동사. 비동사죠. 비동사의 뜻 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두 가지. 뭐하고 뭐? 이다, 있다. 지금은 둘 중에 무슨 뜻이에요? 있다. 나는 일곱 살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여자의 나이가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볼까요? 어떤 여자 한 명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She. 그러면 그 여자는 몇 살이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까요? She. 그 여자는 몇 살이니? 너는 몇 살이니? 뭐였어요? 너는 몇 살이니?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였죠? 이게 너는 몇 살인지 묻는 거고요. 그러면 그 여자는 몇 살이니 하고 싶으면? How old are she? How old are she? 어디가 틀렸게? She. 아, she를 딴 걸로 고쳐야 됩니까? 뭐로 고쳤을까요? She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뭐예요? She am이에요? She is에요? She are에요? She is. 그러면 그녀는 몇 살이니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She?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오케이. 내가 몇 살이게라고 묻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몇 살입니까? 내가 몇 살이게 하고 싶으면. How old? I. 그럼 내가 몇 살이게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How old I am? I am 하니까 마침표 쓰고 싶은데? 물음표를 바꿔야 되는데? 어, 시험 들어왔다. 여기 있어. 내가 몇 살이게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뭐야? 아. 이 R가 뭐냐고. 비동사. 왜 R가 왔지? 왜 M 아니고 E가 아니고 왜 R가 와야 되지? 앞에 같이 쓰여서. 네가 몇 살인지 묻고 있으니까 U를 써야 되고 U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U M이야, U B야, U is야, U are야. 예, 그녀는 몇 살이니는 뭐야? How old is she? How old are you 십니까? How old is she? Or is she? 그럼 내가 몇 살이게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몇 살이게? How old are you? 아, 이게 I am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몇 살이게? How old am I? 내가 몇 살이게? How old am I? 예.
여기 있는 거 여기에 are, is, am 전부 다 뭐야? I am 하고 나서 마침표 찍을까? 물음표 할까? 아, I am happy 하고 나서 물음표 하면 되겠죠? 그렇죠. I am 하고 나서 물음표예요? 마침표예요? 마침표. I am은 마침표니까 얘를 물음표로 바꿔주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Am I? Am I happy? 하면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나는 행복한. 내가 행복한가? 내가 행복한 건가? 묻는 거겠죠. She is 하고 나서 She is 어쩌고저쩌고 하고 나서 뭐 할까요? 예, 네, 그러면 물음표로 바꿔주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Is she? 당연히 she is를 뭐 하면 돼? Is she? 하면 묻는 느낌 드네. 예, 네, you are 하고 나서 마침표 할까, 물음표 할까? 마침표. 물음표로 바꿔주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지? Are you? Are you? 하면 막 물음표 막 붙이고 싶어지네. 맞습니까? 네. 나이 묻고 답하는 거에서 숫자들 7, years 뭐 이런 거 다 쓸 줄 알죠? 연습했죠? 예, 그래서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만약에 너 말고 그들은 몇 살이니? 하고 싶은 거 걔들 몇 살이야? How old are they? 그렇지, How old are they? 만약에 너희들은 몇 살이니? 하고 싶으면 너희들은 몇 살이니? 하고 싶으면 How old are these? 너희들은 몇 살이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된다? How old are you? 오케이. 그래서 지금 방금 지연이가 뭐해? 뭐 새롭게 알게 된 거 없나요? 너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너희들이란 뜻도 있다. 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유고, 내 말을 듣고 있는 상대방이 여러 명이라도 뭐다? 똑같은 단어를 쓴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나는은 영어로 뭐예요? I. 그럼 내가 포함된 여러 명을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우리라 그러죠. 이건 영어로 뭐죠? 아, 그래요? 난 we잖아. 네. 네, 내가 포함된 말을 하는 사람이 포함된 한 명은 I인데 말을 하는 사람이 포함된 여러 명은 단어가 달라지네요. 하지만 you는 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you고요. 내 말을 듣고 있는 상대방이 여러 명이라도 유고요. 그때그때 뜻이 달라질 수 있다. 너일 수도 있고 너희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얘는 구분해졌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I'm for. 4 years old. I'm 4 years old. 얘는 뭐의 줄임말이라고요? I am의 줄임말이고 얘는 뭐라고 부른다? be 동사 종류는 몇 가지 있다? 세 가지 뭐뭐뭐? I is are가 있습니까? 얘도 be 동사인지 처음 알았네. am I랑 같이 쓰는 M이겠지. 네. 종류는 M, is, R 세 가지가 있고 뜻은 몇 가지 뜻을 갖고 있다? 두 가지. 뭐하고 뭐? 이다, 있다. 이다와 있다란 뜻이다. 지금은 이다란 뜻이에요? 있다란 뜻이에요? 이다. 네, 나는 4년 나이 든 이라는 어떤 시인데요. 자, 비동사 하는 일 중에 여러 가지 중에 비동사 뒤에 이렇게 어떤 시가 오면 비동사랑 합쳐서 뭐가 된다? 좋다. 얘를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나는 4년 나이 들었다. 우리말스럽게 하면 4살이다. 4년 나이가 들었으면 4살이란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죠. 그래요?
확실해요? 그러면 그 책은 얼마나 오래됐니라고 묻고 싶어. 그 책은 영어로 더 북이라고 하면 되겠지. 오케이. 그 책은 얼마나 오래된 책이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 어디가 틀려? 할게. 더 북,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더 북이 안만 길어봤자 이즈가 돼요, 갑자기? 이거 무슨 시예요? 그 책은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시예요? 어떤 그랬더니 그책 이릅니까? 더 북의 뜻이 그 책이면 이거 무슨 시? 하다시인가? 어떤 시인가? 어찌 시인가? 이름 시인가? 앞잡이 시인가? 그 책은 그러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언제예요? 어디예요? 여섯 가지 질문 또 얘기합니다.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어찌, 왜. 그래서 그 책은 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네. 그럼 이거 무슨 시예요? 너 누구야? 너 누구니? 너 누구야? 너 누구니? 이것은 무엇이니? 이 무엇이겠어? 오케이, 내가 너한테 누군지 물어봤더니 네 이름 가르쳐주네. 내가 이게 무엇인지 물어봤더니 이 물건의 이름 가르쳐주네. 또 얘기할까? 누구,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이름씨라고요. 자, 그럼 이름씨면 항상 뭐를 해볼 수 있냐면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수 있는지 따져볼 수가 있어요.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거북은. 거북이 납니까? 그러면 그 책이 넙니까? 어떤 남자 한 명입니까? 어떤 여자 한 명이에요? 그러면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데 여러 명입니까? 여러 개입니까? 그럼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그 더블. 응? 대입니까? 여러 권인 모양이네. 혹시 그것이라고 해도 되지 않아? 그거 얼마나 오래된 거냐? 그책 얼마나 오래된 거냐? 이게 여럿이야, 하나야? 남자야? 여자야?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거 하나 있으면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꿀 수 있다고요? 자, 그러면 다 가르쳐줬어. How old are the book이 왜 틀렸는지. 그 책이 얼마나 오래된 책인지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본다?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라고요? 그것은 얼마나 오래됐니? 그 책은 얼마나 오래됐니? 똑같은 규칙대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How old are the book을 바르게 고쳐봅니다. How old are it book? 이게 it으로 바뀔 수 있는데 그러면 it도 쓰고 the book도 쓰고 막 이러니까 그 책은 얼마나 오래됐니? 이렇게 하나 봐요. 그 책이 얼마나 오래된 책인지 궁금하면 그책 얼마나 오래됐어? 이렇게 물어봅니까? 얘를 the book 대신에 쓰거나 아니면 얘를 쓰지 않고 얘를 놔두거나 두 중에 하나를 할수 있다는 거지. it도 쓰고 the book도 쓰라고 난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것이 얼마나 오래됐니 궁금하면 how old is it 하면 되는 거고
그 책이 얼마나 오래된지 묻으면 how old the book 하면 되는 거고요. 그 책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물어보는 표현에서 틀린 거 아직도 못 찾았나요? 아, how old are it 한다. 아, 너 it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가 뭐니? 이제 오늘 이제 How old is it? 하면 그게 얼마나 오래된 건지 궁금한 거고, How old is the book? 하면 그 책이 얼마나 오래된 건지 묻는 거겠네. 도대체 여기다 R을 왜 써? The book은 it인데. 그 책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라고 궁금하면 뭐라고 묻는다? 이제 그 책은 얼마, 내가 그것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물어보라고 그랬어? 이제 그 책이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라고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본다? 아닙니까? 그 책이 얼마나, 아, 모르겠어요. 그 책이 얼마나 오래된 책인지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본다. 이제 더그 자동차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궁금하면, How old is the car? The car. 앞만 길어봤자 뭐예요? 앞만 길어봤자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만 길어봤자 뭐냐고요, 그냥 얘를. 뭐로 바꿔 쓸수 있냐고요. 이 is로 바꿔 쓸수 있어요? 어? 그럼 뭐로 바꿔 쓸수 있어요? 더큰 앞만 길어봤자 어떤 남자 하나죠? 어? 어떤 여자 한 명인가 봐요? 난가요, 차는? 차가 너예요? 차가 지금 여러 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더 큰, 안 만길어봤자 뭐야? 그래서 그 자동차 얼마나 오래된 차인지 궁금하면 뭐라고 묻겠다? 이제 더 커. How old is the car? How old is it? 하고 똑같은 규칙대로 is를 쓴다. 그럼 차가 여러 대 있어. 그럼 그 자동차들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라고 궁금하면 데이도 쓰고 더 카도 쓰고 그것들 그 자동차들은 얼마나 오래됐니 그것들 그 자동차들은 얼마나 오래됐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 자동차들은 얼마나 오래됐니 이렇게 물어봅니까 뭐 아니요야 내가 고르라고 물어봤는데 그것들 그 자동차들은 얼마나 오래됐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 자동차들은 얼마나 오래됐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것들, 그 자동차들은 얼마나 오래됐 거야? 이렇게 물어봅니까? 그 자동차들은 얼마나 오래됐어? 이렇게 물어봅니까? 그래서 그걸 영어로 표현하면 자동차가 두대 이상인데 얼마나 오래된 차인지 궁금하면 뭐라고 묻는다? How old they? Cars. 그 자동차들은 얼마나 오래됐니? 예, 여기는 왜 is를 왜못 쓰는지 그럼 얘기해 주세요. How old is the car? 하면 왜안 돼요? 뭐라고요? The cars는 뭐하고 똑같아요? 앞만 길어봤자 뭐가 될수 있어요? they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뭐예요? 그래서 그 자동차 두대 이상에 얼마나 오래된 자동차인지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본다? 예, 그래서 10년 된 차라면 뭐라고 대답할까? 대답할 때는 앞만 길어봤자 해서 대답하면 되겠죠. 그것들은 10년 됐어. How old are the cars? 라고 했더니, 어, 10년 됐어.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면 되겠다. They are 10 years old. They are 10 years old. 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이거 다 학교에서 했던 거 아니야?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How old are you? 오케이. 어떤 여자의 나이가 궁금하면? How old is she? 오케이. 너의 여자 형제, 여자 형제는 시스터죠. 너의 여자 형제의 나이가 궁금하면?
Is no we your. Okay, 너의 여자 형제 몇 살이니? 너의 여자 형제 몇 살이니? 10살. 아니, 영어로 너의 여자 형제는 몇 살이니를 영어로 말해보라고요. 영어로 다 써놨잖아. 너의 여자 형제 몇 살이니? 근데 여자 형제가 두 명 이상이야. 그럼 너의 여자 형제들은 몇 살이니 하고 싶으면? 오늘도 your sisters. 아, 오늘 그다음 뭐라고요? Your sister. 이렇게 얘기하면 너의 여자 형제들은 몇 살이니가 되는 겁니까? 너의 여자 형제들은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너의 여자 형제들은 몇 살이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어요? Sisters. 얘는 왜 자꾸 빼요? 너의란 말은 그냥 빼버려도 돼요? 너의 여자 형제들은 몇 살이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어요? Old are your sister? 진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혹시? 너의 여자가 형제가 두 명인 거 알고 있어. 걔들 나이가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어. 예를 들어서. 남자 형제가 너의 남자 형제 한 명 있는 거 알아. 예를 들어서. 너의 남자 형제는 몇 살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어요. 남자 형제는 브라더죠. 오케이. 너의 형 몇 살이니? 너의 남동생 몇 살이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 Old. 일단 너의 남자 형제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예요? 너의 남자 형제. You are brother. 너의 남자 형제 한 명 있는 거 알고 있는데 그 사람 나이가 몇 살이니라고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Old. Your brother. 비동사는 안 써도 되나요? In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의 남자 형제는 몇 살이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How old are you, brother? Your brother,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Hey. 아, 그래요? 이게 막 분신술 써서 여러 명 되나봐요. 그러면 너의 남자 형제 몇 살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어요? How old are you? Is he brother? 히도 넣고 your brother도 넣고 막 이러는 모양이네요. 얘 대신에 얘를 쓰거나 얘 대신에 얘를 쓸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얘도 쓰고 얘도 쓰는 게 어디? 그는 너의 남자 형제는 몇 살이니 이렇게 물어봅니까? 너의 남자 형제가 한 명이야. 예를 들어서 그 사람 몇 살인지 누가 물어본다 치자. 그러면 그 사람이 너한테 뭐라고 물어보겠니? How old is he? 너는 몇 살이니? 여기 있지? 어? 그들은 몇 살이니? 뭐야? 그들은 몇 살이니? How old are they? 이 자리에 뭐 예를 들어서 남자 형제들을 넣었다 치자. 그럼 너의 남자 형제들은 몇 살이니 하고 싶으면 이걸 지우고 뭘 쓰면 되는 거야? Your brothers 쓰면 이게 they가 되니까 그들은 몇 살이니는 뭐였는데 How old are they였는데 너의 남자 형제들은 몇 살이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돼요? How old are your brothers? 얘는 안 해도 되는 모양이죠. Old are old are your brothers. 그럼 너의 남자 형제 한 명 있어. 한 명의 나이를 물어보고 싶을
때는 지금 이렇게 물어보면 틀렸죠. 똑바로 보고 얘기하세요. 발음에 고쳐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How old is your brother? 오케이. 왜 are를 왜 is로 왜 바꿔야 돼요? are는 여러 명이고 is는 한 명이라서. Your brother는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이거 지우고 이거 대신에 뭐 써도 돼요? Day. 아, day를 써도 되는군요. 여러 명이 뭐야? 분신술 막 써가지고 막 여러 명 되나봐요. 이렇게 썼나봐요, 선생님이. He. 그럼 are he야? Is he야? Is he. 어? 자, 갈 길이 멀구나. 초등학교 5학년인데 언제 is를 쓰고 언제 are를 써야 되는지를 아직도 가르쳐줘야 되네. 아니 얘들 잘 조금 더 설명을 앞으로 더 많이 해드려야 되겠네요. 그쵸? 그렇습니까? 내가 몇 살이게? 라고 묻는 거 아까 가르쳐줬는데요. 나 몇 살이게? 는 뭐였더라? 'How old am I?'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I'm nine years old. 오케이. 만약에 이게 아니고 그녀는 아홉 살이다라는 대답이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She is nine years old.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예요? 너는 몇 살이니? 라고 물어봤는데 그녀는 아홉 살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그녀는 몇 살이니? 그녀는 아홉 살이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How old is she? 요거 대신에 요거 지우고 my sister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요거 지워도 뭐 여기다가 my sister 쓸 수 있어, 없어? 어? 뭐라고요?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채빈아 잘했고 다음번에 말하기로 넘어가면 되겠다. 1대1 못하겠다. 얘들 시간 하도 잡아먹어서. 이 자리에 마이 시스터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없어? 요거 지우고 she를 지우고 마이 시스터 넣을 수 없는 이유는? 그럼 마이 시스터즈 여기 쓸 수, she 지우고 마이 시스터즈 될까 안 될까? 응. 안녕하세요. How old is my sisters? 될까 안 될까? 'My sisters' 하면 한 명이야, 여러 명이야? 여러 명. 그럼 이건 안 만기로 봤자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she 지우고 my sisters 돼, 안 돼? 그러면 my sister, she 지우고 이 자리에 how old is my sister 돼, 안 돼? 되겠지, 당연히. 어? 나의 여자 형제는 여자 몇 명이야? 그러면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될 수 있어? is가 될 수 있어? 너 지금 계속해서 이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 she니까 여기 is가 온다고요. be동사는 그 여기 is를 쓰면 how old is is라고 물어보냐? 어? 야 여기에 she를 지우고 your brother 넣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어? 있어요. 있어. 어, brother가 여자인 모양이지? 어?
여기 she 지우고 your brother 넣을 수 있다고? Your brother 대신은 she 말고 뭐를 집어넣을 수 있어? 이거 안만 길어봤자 your brother는 뭐가 되는 거야? 안만 길어봤자. He가 되겠지? 그럼 너의 형은 몇 살이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 Old you의 브라더 아, 얘는 그냥 아닌데 뭐 심심하면 넣고 안 심심하면 넣고 이러나 봐요. 너의 형몇 살이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이제 브라더 아, 얘는 또 갑자기 없어지네. 어? 얘는 갑자기 없어져 버려도 되는 거 봐. 너의 형은 몇 살이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네, 그러면 얘는 how old is he 하고 똑같은 거고. Your brothers 대신에 your brothers 대신에 he를 쓸수 있어 없어? 그러면 your brothers 대신 쓸수 있는 건 뭐야? 방금 your brothers 대신에 he가 안 된다네. 근데 your brothers 대신에 he를 쓸수 있다고? Your brothers면 형이 몇 명인 거야? 남자 형제가 몇 명일 때 여기다 이런 거 S를 쓰는 거야? 두명 이상일 때, 여러 명일 때 S를 붙였겠네. Your brothers는 안만 길어봤자 뭐야? 그러면 너의 형들은 몇 살이니? 하고 싶으면 여기에 뭔가를 고쳐서 읽어줘야 되겠네? 너의 형들은 몇 살이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 Older you의 brothers 이렇게 묵혀야 되겠지. 왜 is가 왜 are로 바뀌어야 돼? Your brothers는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you의 brother이요 Your brothers는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네 그래서 너의 형들은 몇 살이니라고 궁금해서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한다? Older you의 brothers 라고 묻는다. 언제 선생님 계속해서 is 언제 쓰고 are 어떻게 쓰는지 그 다음에 내가 몇 살인지 궁금할 때는 how old am I라고 한다. 언제 is를 써야 되고 언제 are를 써야 되고 언제 am을 써야 될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나이 묻는 거하고 같이. 예, 쓰기 시험 잘 치시고요.